안녕하세요. 소라마우쇼의 강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분 스타일링 영상을 했었는데 설비님께서 저의 앞머리 스타일링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급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르는 중이라서 머리를 자주 묶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냥 묶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약간 조선시대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굴려서 넘겨줘서 자연불륜을 만들어요. 뒤에서 조금 빼주셔야 하고 자고. 앞머리가 맞죠? 앞머리가 브랜나루. 저는 손상모여서 180도로 합니다. 근데 앞머리 부분은 더 손상이 갈 수가 있어서 너무 높은 열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컬을 안쪽으로 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 모든 앞머리가 다 안쪽으로 털이 가게. 여기도 안쪽으로. 하고 여기 옆에도 펄을 줘야 돼. 여기도 이렇게 꽈주고. 딴. 저희 아콘도우를 앞머리만 바를 거라서 진짜 소량만 앞머리에 포인트로 발라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뒤에 라인도 하고 다녀요. 마시고. 너무 쉬워서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은 머리를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컬을 많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표현하고 마주머리 제품으로는 아쿰도 오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